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로 새롭게 삶으로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의로 살게 되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 말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의 상태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를 계속 설명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죄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죄의 세력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한다라는 표현에는요. 예전 성경에는 이 개역 개정도 지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 진짜 완전 초기에는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가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를. 성경은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이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왕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뿐이지 나는 죄의 종은 아닙니다 라고 반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 우리의 모든 전 상태를 죄가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자기가 술을 마시는 것이지 술이 나를 지배한다라고는 아마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거죠. 내가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엔 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술이 나를 마시게 되죠. 술이 나를 삼키게 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술로 인해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술로 인해서 온갖 범죄와 타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술에 의해 지배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내가 술을 통제하는 상태가 아니라 술이 나를 통제하고 그 통제권이 나에게서 술로 넘어가는 것이죠. 술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의 특징은 다 그렇습니다. 돈도 그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중립 가치적인 가치 중립적인 것을 갖고 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되면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부터 많은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탐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미움과 시기와 온갖 인간관계의 핵심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시키면 사람을 미워하게도 되고 돈이 시키면 사람 앞에 아부하게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배하고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나를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사랑하면 처음에는 내가 그 죄를 나의 정욕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나를 지배했던 죄로부터 온전하게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를 다스리던 죄의 세력과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신 바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노예였습니다. 그전의 상태는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예수를 통하여 지불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껏 노예를 돈을 주고 새로운 주인이 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시 그 종으로 가서 노예한테 끌려가서 그 주인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 상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롭게 되었고 이미 자유케 되었는데 그 자유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시 그 주인 집으로 찾아 들어가 그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지금 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노예 근성, 이 죄의 잔뿌리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이것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과 노예의 관점으로 죄와 의의 문제를 살펴보면 오늘 구절들이 쭉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불의의 연장 또는 의의 연장이라고 하는 그 연장은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각주를 밑에 쭉 보시면 무기라고도 나오고요. 예전 성경에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이렇게 해서 무기에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오늘 새번역에서는 연장, 도구 이렇게 쓰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터에서 군인이 사용하는 이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의 손에 들려있는 이 무기, 무기로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을 들고 있을 때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요리사의 손에 칼이 들리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기도 하고 명의의 손에 칼이 들리면 외과 의사의 손에 그 수술을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인자의 손에 이 칼이 들리면 그 칼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의의 무기,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도구,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도구, 의의 무기로서 사용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동적으로 죄가 미워지고 죄가 끊어지고 죄와는 결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막 술, 담배 하던 분들이 그게 다 끊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막 나오는 게 기쁨이 되고 막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십 년간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 근성과 이 쓴뿌리들이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내어버리고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또 내 몸이 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쓰여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로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부터 한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법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케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종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이 단계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17절에 그 세 단계가 나오죠.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잘 보면 나옵니다. 첫째는 교훈의 본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죄인이며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의롭게 되고 용서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마음으로부터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이 되었다고요. 이 순종의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만 출석하고 예배에만 참여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는 여전히 죄의 습관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죄를 끊어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냐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죄에서 죽었다는 것은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한 번 죽지만 우리들은 매일매일 이 죄와 싸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십자가에 죽고 매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작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미움이 찾아와도 싸워야 합니다. 그냥 두어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질투와 시기가 찾아와도 그냥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새가 잠시 앉을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시 죄악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바로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죄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에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이 되는 어떤 죄의 성품 이런 것이 인격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내 근성처럼 천성처럼 만들면 안 되고요. 죄악된 습관, 언행 그리고 생각의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쫓아내고 이제 내가 의의 도구가 되도록 끊임없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싸움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19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인격과 관련되고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죄와 싸운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히는 모든 거룩의 열매 가운데 최고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데 내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계속해서 그 부분을 훈련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회복해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회개해야 되고 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은요. 완전한 성화의 과정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돼? 다 믿으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아닙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성화를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들 먼저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의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모두 물에 빠져 헤매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떻습니까? 23절에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또한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쓴뿌리, 노예의 근성,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고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의의 연장으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거룩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죄의 결과와 그 정욕의 열매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물난리와 산사태와 재해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 죄의 끝은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고통들을 재해를 우리가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과 또 재해와 또 심판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님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때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 거룩의 열매를 맺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의의 도구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의의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란 때에 이 국난의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위정자들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대통령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외교와 국방과 하나님 경제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에 많은 사역들을 또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임직식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교회 행사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특별히 자녀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